안녕하세요. 주희 아빠입니다. 필리핀 다바오 150평방미터 땅에 2층 집 집짓기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오늘 영상은 주희 이모가 보내준 영상만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은 어제 금요일 오후에 찍은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모든 기초 기둥 콘크리트 타설 및 거푸집을 제거했습니다. 저 안쪽에 보이는 대로 집의 기둥뿐만이 아닌 발코니 기초 기둥까지 콘크리트 타설 및 거푸집 제거까지 되었습니다. 기초 사이의 벽은 거의 다 쌓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슬래브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쳤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정화조도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방수 처리까지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희 이모가 저희 집 구조를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하나, 리하 다우암 laundry area ang pantry diha dapat tapos mauni siya ang kitchen ang sliding door kana mauna ang sliding door yan dala ang kitchen aside dala ang kitchen diha tapos wala na ni siya diri vacant na ni siya vacant room na ni muli ang bintana sa diri diri kwarto. Ah, kwarto na diha. Oh. Okay, diha ang kwarto. Tapos, mauni ang portahan na kahoy. Yeah. Asa ka ni, mauni ang portahan na kahoy. Yeah, dili. Sliding door. 이전 영상은 뭔가 연습하려고 그렇게 찍은 것 같고 지금부터 또 본격적으로 집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한 달간의 저희 계획입니다. 며칠간은 지상층 천장 슬래브 틀과 철근 배근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7일이나 9일 정도에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고 합니다. 천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15일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데 그 기간 동안은 지상층 벽을 계속해서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2층 측면에 벽을 쌓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월말에 드디어 슬래브를 지탱하던 틀 등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인건비가 36,000 페소였고 추가로 52,684 페소를 자재비에 지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건비는 최종 마무리까지 70만 페소의 계약을 하고 진행하는 거라서 일주일에 얼마 들어가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금액에 마무리까지 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들도 인건비를 더 받으려고 느리게 진행하거나 그런 것은 하진 않는 거죠.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좁아 보이기도 하고 집이 작아 보이기도 하는데 직접 보면 그렇지는 않겠죠. 저희도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항상 저희 집에서 거실에 있거나 그럴 때 거실의 크기가 얼마인지 한번 보고 그리고 저희가 짓는 집의 거실의 크기는 얼마인지도 비교해 보는데 그렇게 좁은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5m 짜리면 꽤 괜찮은 거죠. 이쪽 정화조 옆에 발코니 기초 기둥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잘 진행이 되었네요. 이렇게 다음 작업을 위한 자재들은 준비된 상태입니다. 이 자재들은 저희 주의 할아버지가 관리하고 계시죠. 여하튼 보시는 바와 같이 집짓기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잘 진행되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